원주입니다. 중앙선철도 원주역에 천사 기부 계단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. 사람들은 이 계단만 이용해도 기부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. 임서영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. 중앙선철도 원주역입니다. 승객들이 계단을 오르내립니다. 이름은 천사 기부 계단. 사람이 지날 때마다 계단 옆에 설치된 전광판의 숫자가 올라갑니다. 몇 명이 계단을 이용하는지 자동으로 측정됩니다. 계단 칸 수는 42개. 계단 한 칸에 10원씩 이웃돕기 기부금이 자동으로 적립됩니다. 승객들은 이 계단을 오갈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1인당 420원씩 기부를 하는 셈입니다. 자연스럽게 운동도 되고 취지 자체도 너무 좋은 거니까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실제 기부금을 내는 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. 이용하는 사람 누구나가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. 특히 이용 인원에 따라서 후원금을 적립하여 천사 계단이란 이름은 원주시의 이웃돕기 운동인 천사운동에서 따왔습니다. 시민 1인당 매달 1,004원씩 기부를 해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운동입니다. 천사 계단의 적립금 역시 연말에 천사운동에 쓰입니다.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천만 원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을 저희에게 기부를 하시게 됩니다. 차상위 계층에게 정말 다 나누어질 수 있도록. 내 돈을 내지 않아도 기부할 수 있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계단의 등장에 계단을 오가는 철도 승객들의 발걸음도 한층 가벼워지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. 원주시가 정부의 거리두기 해제 방침에 따라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일상 회복 준비에 나섭니다. 이에 따라 우선 제24회 원주 한지 문화제가 다음 달 5일 개막하고 생활체육동호인 13,000여 명이 참가하는 2022 한마음 대제전도 정상 개최합니다. 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 등 공공복지시설 운영도 정상화합니다. 제33회 전국 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가 오늘부터 이달 24일까지 횡성군 군민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. 이 대회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도 겸하고 있습니다. 이번 대회에는 중등부와 고등부, 대학팀, 일반부 등 42개 팀, 선수단 300여 명이 참가합니다. 횡성군은 대학 세팍타크로 협회와 협약을 맺고 전국 대회를 2025년까지 횡성에서 열기로 했습니다. 지금까지 원주였습니다.